우선 데이터 센터는 친환경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총량은 1%가 넘고 앞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는 친환경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설이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늘어나야 할 시설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줄어들 수 없는 데이터 센터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에는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시설에서 친환경을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전기에너지인데,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효율의 장치를 사용하면 되겠죠. 고효율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혹은 전기에너지 자체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거나, 이 두 가지 팩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팩터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각종 IT 장비들, 부하 장비들을 고효율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슈나이더가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고 불확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막아서 요소되는 것들을 잡아내서 미리 막아낼 수 있겠느냐. 사실 이 부분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고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 부분에 아주 많은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다른 종류의 산업시설과 달리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이 많이 투여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코스트를 아껴서 사업주가 데이터센터 운영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운영의 효율화가 핵심인 부분이고 그 운영의 효율화에 대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지난 20여 년 가까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전세계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디지털 리얼티나 에코 데이터센터와 함께 일을 했었고, 특히 미국의 에코 데이터센터는 PUE가 1.15라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달성한 사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